예쁜애 옆에 예쁜애, 예쁜애 옆에 예쁜애, 예쁜애 옆에 예쁜애, 예쁜애 놀라운 비주얼에 실력까지 겸비한 육각형 아이돌 프로미스나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철판 스페셜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는 프로미스나인. 러블리하면서도 친근하고 무대에서는 시크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그룹 프로미스나인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자, 여러분 프로미스나인 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도 각자 멤버 한 분씩 인사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하영 부탁가.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하영입니다. 하영. 그리고 안녕하세요, 나경입니다. 나경. 그리고 리더. 안녕하세요, 세롬입니다. 캡틴.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 키어티스 엑스 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지선.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지현입니다. 지현이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연두부님이 와, 스튜디오 진짜 꽉 찼네요. 다들 아침부터 미모가 열일 중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샵 갔다 왔어요? 맞아요. 네. 오, 아니요? 아, 안 갔 친구도 있고. 민낯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왔어요. 거짓말 서현. 서현 민낯이요 지금? 아, 여러분 서현 민낯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진짜. 한성주님이 철파인과 프로미스나인 덕에 고릴라도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프로미스나인 아침 일찍부터 라디오에서 고마워 라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한창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침에 나오시는 거 괜찮았어요? 어, 저 원래 아침형 인간이라서. 아, 지원? 무리 없으면 지원. 네. 사실 그것도, 그 음방 하려면 사실 사전 녹화도 있고 해가지고 보통 막 3시 들으라고 그러죠. 맞아요. 오늘 지금 8시 16분이 한참 깨질 쓸 시간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산업 다 끝났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신 분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음방을 해봐서. 맞아, 그렇죠. 저는 산옥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나이가 있다고. 약간 배려 차원. 배려 차원에서. 네. 2017년 데뷔, 그죠? 네. 네. 전 따르릉 데뷔. 선배님. 자, 오늘 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먼저 여러분 축하드릴 게 있습니다. 6월 5일 첫 정규 앨범 발매했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음악 방송에서 드디어 파이널리 1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4800번님이 프로미스나인 1위한 영상을 봤는데 멤버들이 눈에 눈물이 다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컥했습니다. 이게 보통 울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가 사실 먼저 울기 시작하면 따라 울게 돼요. 맞아요. 눈물도 약간 이게 하품하고 비슷해서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품하면 누가 같이 하품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먼저 눈물 시동을 걸었어요? 제 먼저. 네, 이 사람이가 저희 리더 언니가. 세롬이가 먼저 울기 시작하니까 따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다 이렇게 여덟 명이 다 울었어요. 그거는 아닌데. 안 울었던 멤버 누구예요? 사귀었습니다. 민낯으로 온 서현이요. 서현 안 울었고. 지원도 안 울었어요. 지원도 안 울었고. 아, 딱 보니까 서현, 지원, 지선은 보니까 약간 좀 눈물 참는 스타일. 참았어요. 기뻐서. 네. 참아서. 근데 원래 새로운 언니가 잘 눈물 안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1위하고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맞아요. 처음으로. 나도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나와서. 눈물 나오면 또 눈물 나오는 대로 우셔야 돼요. 참으면 안 돼요. 참지 말아요, 언니. 안 참았어요. 아니, 그래. 프로미스 나인 저의 신곡 여러분 네. 미나우를 발표했는데 해시태그 미나우 그죠? 맞아요. 나 지금 이런 느낌 되고죠. 맞아요. 제목 앞부분에 해시태그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시태그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다들 SNS 하고 있나요? 네. 오, 인별그램? 네. 네. 그리고 얼굴책? 얼굴책보다는 얼굴책은 안 하죠. 인별그램을 유지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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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인별그램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멤버들 중에 어떤 멤버가 가장 힙스럽게 인별그램을 올리고 있죠? 서현이 힙스럽게. 같은데. 전가요? 민낯에 가장 MZ스럽게 굉장히 맞아요. 특이한 구도를 잘 그래요? 뭐 얼굴인 각도가 있나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오히려 막 왜곡되게 올리거나 좀 독특하게 확대하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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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름을 걸었다 검색을 하니까 되게 힙스러워. 아, 여러분 이런 게 약간 MZ 세대 힙스러운 거구나. 그 뭐죠? 카메라를 약간 입쪽을 가린다라든지.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포즈를 이렇게 같이 올리고. 네네. 혹시 예뻐라. 채영이 인스타도 한번 봐도 돼요? 아 채영이 엄청나게요. 채영이 어디서 힘스러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해요. 채영이는 어떤 스타일로 올리는데요? 그냥 채영이 약간 본인 얼굴 위주. 맞아요. 얼굴 자랑 위주. 힙한 예쁜 얼굴. 아 채영이도 보니까 아 측면도 있고 얼굴도 선으로 가리고 얼굴 사진이 많네요. 네, 제 얼굴 위주인 것 같습니다. 아 나 좀 배워야 되겠다. 나도 얼굴 위주인데 저는 치아를 포인트로 잡았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재밌다. 아 근데 여기 입 담은 사진이 많아가지고 입 담을 가면 이렇게 따라해봐야 되겠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 인별그리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해시태그 갑니다. 바로 해시태그 me now. 자, 5년 만에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죠. 네. 앨범과 노래 소개를 부탁한다면요. 자, 누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2월 5일 발매한 정규 1집 Unlock My World의 타이틀곡 Me Now는요. 남들이 보는 시선과 이상향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닌 꾸밈 없이 진짜 솔직한 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프로미스 나의 의지와 투지가 담겨있는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지금 뭐 해시태그 노래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노래가 지금. 네. 자 6월 5일 발매한 정규 1집 Unlock My World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타이틀곡이 이제 미 나오고 아까 남들이 보는 시선과 이상형에 나를 껴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떤 꾸밈이 없는 솔직한 나의 그 당당한 모습으로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겠다. 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이 문제에도 답해주세요. 0015번님이 비주얼 그룹 프로미스 나의 솔직히 나 너무 예쁜데 생각해 본 적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있죠. 여덟 분 다 있죠 그죠? 네, 언제 진짜 내가 가장 제일 예쁘다고 느끼나요? 우리 지연은? 저 최근에 화장 지우기 전에 거울을 보는데 너무 지우기가 싫은 거예요. 순간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치? 당장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고 너무 지우기 너무 이걸 셀카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셀카는 또 안 남기고 누군가 보여줘야 되고 싶고 막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쉬웠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싸돌아다니고 싶은데 네. 이 자리에 집이 있으면 안 돼. 네.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갈 때는 또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만날 사람도 없고 모두가 날 바라보고 네. 싶은데 보여줄 사람이 없네. 네. 아 지원 씨 스타일이 약간 좀 허스키앤 약간 황보 느낌이 약간. 네 맞아요. 보이고 싶은데. 그런데 약간 지원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원래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오늘 조금 오늘 허스키한... 처음으로 그렇구나. 아니야 원래 그래. 그래 네. 매력 있어. 아니 윤지님이 나경 씨께 공주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주 좋아할 겁니다. 나경이 공주님 좋아요. 저희 프린세스거든요. 프린세스. 네. 이게 뭐냐면 팬분들이 저한테 이제 공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제가 절대 부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왕자라고 해달라고. 아 왕자라고. 왕자. 왕자는 제가 할게요. 왕자님. 자 우리 공주님 좋습니다.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멤버들 참여도 많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해시태그 가볼까요? 해시태그 멤버 작사 작곡. 자 이번에 앨범에 보니까요. Attitude, Wishlist, In the Mirror, Don't Care, Prom Night, Bring It On, What I Want, My Night Routine, 눈 맞춤까지 총 10곡이 수록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멤버들이 작곡 작사 참여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맞아요. 어떤 노래 참여했나요? 네. 제가 3번 트랙 위시리스트에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고 지원이가 위시리스트 네. 그리고 나경이랑 제가 그 9번 트랙 마이 나이트 루틴 작곡 작곡을 네. 네 그리고 제가 인더미러 프롬 나이트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자 우리 지원 양이 네 그리고 멤버 전원이 눈맞춤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작사를 다 했군요. 그러니까 멤버 전원이 다 함께 한 거네 그죠? 그렇죠. 네. 아니 곡은 그러면 어떤 거에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원의 위시리스트는? 아 저는 우선 저희 가족들한테 좀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게 이 곡이 조금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 쓴 곡인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저를 많이 이제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곡을 쓸 때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위시리스트는 뭘 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 위시리스트라기보다는 장바구니 담는 이런 위시리스트가 아니고 그런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이 곡 내용 자체가 뭔가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 이런 곡인데 너의 위시리스트에 내가 맞추려 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나. 그래서 너의 완벽함 이상형에 나는 맞추려 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반전의 그런 곡입니다. 자 우리 0139번님 서준 엄마 박지원 화이팅. 이뻐서 기절이야 기절. 기절이야 기절. 이건 뭐예요? 이뻐서 기절이야 기절은? 아 제가 팬분들이 계속 이 말투가 서준 엄마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뻐서 네. 기절이야 기절이야 기절 뒤집어져 약간 저런 톤으로 네네네. 약간 영혼 없는 듯 하면서 이뻐서 기절이야 기절. 아니 멤버 전원이 작사에 참여 눈맞추 요거 짧게 한번 다 불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그리고 빠뜨렸는데 이거는 하영 언니가 또 작곡을 한 곡입니다. 아 이 눈맞춤은? 네네. 하영이가 작곡을 했고 멤버 전원이 작사에 참여를 한 곡입니다. 잠깐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아 네. 네. 다시 When you look at me 영원을 믿게 된 순간 When I look at you 그게 너라서 가능했어 운명을 믿어 같은 시간 눈 맞춤이 우연이 아닌 걸 알잖아. 와 실력까지 모두 겸비한 지금 아침에 라이브까지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디 CEO님이 우리 둘째가 프로미스 나인 너무 좋아해서 학교 안 가겠다고 난리 피우다가 겨우 지금 등교를 아이고야, 했어요. 아이고. 우리 비니 학교 잘 다니고 게임 좀 줄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거 하셨는데 이거 누가 대표로 한번 할까요? 약간 좀 세게. 아까 지훈이가 아까 서준 엄마. 서준 엄마 톤으로 아까 게임 좀 줄여. 비나 게임 좀 줄여 이렇게. 비나 게임 좀 줄이고 학교 안 가면 어떡하니? 아주 기절해 엄마. 뒤집어져 아주 그냥. 알겠어 몰랐어. 아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철가루 들려한 검색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초록 검색창에 프로미스 다인을 검색하면 멤버들 이름이 쭉 뜨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멤버 이름은 누구일까요? 검색을 하셔야겠죠 그죠?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3부 마치고 4부에서 우리 프로미스 다인과 함께 더 재미난 얘기 이끌어 갈게요. 여러분 가시지 마세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정규앨범 타이틀곡 Me Now로 돌아온 Fumina 프로미스 나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미럼님께서요 데뷔 첫 정규앨범 축하해. 지금껏 너희를 좋아하면서 늘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 너희도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규앨범이잖아. 우리만의 이야기가 가득한 앨범인데 서로에게 늘 행복이 되어주는 우리가 영원했으면 좋겠고 첫 정규 타이틀 Me Now 즐겨보다 사랑해 라고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정성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네. 아니 우리 플로버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유대 경각에 진짜 끈끈하네요. 맞아요. 아니 진짜 지칠 때 사실 있잖아요. 이런 응원글 받으면 힘이 저절로 나죠. 네. 덕분에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오늘 SBS 입구에 도착했을 때 팬분들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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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근데 어떻게 할게요? 전 6시 45분 50분쯤에 도착하거든요. 제가 내리는데. 계셨어요? 팬분들이 프로미스 나인 줄 알았겠지. 내가 되니까 아니야. 아 어떻게? 그래서 내가 와 지금 아직 8시쯤에 올 텐데 아니지 7시 한 3, 40분 올 텐데 그 팬분들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죠? 저도 제가 좋겠다. 아까 감동이었어요. 막 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수정님이 요즘 아이돌 노래에는 포인트 안무가 꼭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몸치인 저도 따라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나요? 이번 아이 안무 포인트 뭐예요?
많죠. 네,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다들 챌린지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끝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살짝 어렵더라고요. 아, 네, 좀 되게 따라하기 쉽게. 되게 쉬워요? 쉽게. 보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알려주신다면요? 우선 어떤 부분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 설명 같이 해주시고. 네, 일단 이렇게. 따르릉 전하듯이. 맞아요. 그거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따르릉을 뒤집어서. 네, 그리고 잠겨 있던 나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파도 이렇게 두 번. 파도 두 번. 갑자기 쉬워지는데요. 그리고 나를 다독여 줍니다. 몸을 다독여 주고 나를.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중간 과정이 살짝 있는데 그거는. 큰 틀은 이게 끝입니다. 네, 큰 틀은 이게 그럼 끝이고. 이어서 한번 쭉 보여주신다면요. 네. 노래와 함께. 자. 중간 과정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자. 노래 불러주세요. 네. 누가 뭐라 해도 내 맘이 나도 쓰임없이 때로 like it 짤짤아. 오! 하겠네요. 잘하시는데요. 네네. 아 어쨌든 너무 잘해주신. 전화 소리하는 거 위 아래 두 번 하고 네. 그죠. 네. 몸을 또 해주고 파도가 있다라는 거. 네, 네 맞습니다. 환성주님이 작은 파도와 큰 파도의 춤 이름을 아직 안 정해서 그그그그 네, 아직 안 정했어요. 네. 맞아요. 못 정했어요.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막 지금 목록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막 뭐 바이탈 사인 춤, 심장 박동 춤 뭐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디 소속사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팬분들이 플로버분들이 정해주는 건가요? 네 회사랑도 상의를 했고 플로버랑도 상의를 했는데. 네 아직 막 찰떡이다 하는 게 안 나와가지고 네. 플로버들이 막 꿀렁이춤 막 지렁이춤 막 이런 얘기만 잔뜩 하다가 계속 끝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플로버분들 빨리 좀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꿀렁이가 될지 뭐가 될지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3부 끝에 드린 퀴즈 있었죠? 정답을 하긴 할 거예요. 정답은 뭐였죠? 새롬입니다. 정답은 새롬이었습니다. 아주 쉬웠죠? 네. 자 우리 문자를 한번 쭉쭉 볼게요. 우리 송하영양이 네. 8320번이 문자 한번 읽어볼래요? 네. 새롬 저는 프로미스나인의 지선양 덕분에 밥 먹고 사는 작은 카페 사장입니다. 지선양이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바리스타 자격증에 로스팅도 배워서 직접 원두 로스팅까지 합니다. 프로미들이 응원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미나우 대박나자. 지선이 덕분에. 지선이가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선 씨. 어머 세상에.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꼭 나중에 들려서 맛있는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 먹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선 양 덕분에 진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다고. 자 그다음에 나경양이 우리 고민경님 문자 한번 볼까요? 네 이세롬입니다. 보라로 프로미스 나인 팀을 보시던 칠순의 시어머님께서 엄지척 하셨네요. 세대를 초월한 대박 인기를 예감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롬양이 박미준님 문자 읽어볼까요? 네 이세롬 TV로 엄마랑 프로미스 나인을 봤는데요. 엄마한테 엄마 TV에서 사람들이 이뻐? 엄마 딸이 이뻐?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고민도 안 하시고 쟤네가 더 이쁘네 라고 하셨어요. 당연한 거 알면서도 어찌나 서운하든지. 맞아요. 아유 말씀만 에이. 그렇게 하시고 그쵸. 분명 보통 엄마들이 자기 딸 아들 예뻐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엄마 우리 엄마 장동건 씨 팬이에요. 아유 장동건 어째 저리 잘생겼나 해서 엄마 내가 잘생겼나 장동건이 잘생겼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네가 낫지 그래도 그럼요. 엄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엄마 진짜 내가 나나 장동건 안 나 아이고 내가 낫지만 네가 인물이가 못생겨가지고 장동건이 네가 봐도 딱 봐도 장동건이 다 안 낫나 했던 기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서현양이 임동성님 문자 읽어볼까요? 네 정답 이세롬 우리 캡틴 넘넘이 화이팅이야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렇게 모두 정답 소개된 분들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도 세롬씨였지만 세롬씨가 프로미스나인 리더잖아요. 네. 근데 보면 리더 옆에 가로해놓고 프로미스나인 리더를 캡틴이라 부른다고 가로해놓고 캡틴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팀은 리더라고 안 하고 사실 캡틴이라고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데뷔할 때 대표님이 네.
약간 다 리더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좀 네. 차별성? 네. 네. 어 약간 특별하게 우리는 캡틴으로 간 약간 배를 이끄는 선장 네. 느낌. 그리고 너희는 팀원이니까. 네. 그래서 캡틴으로 하는 거 어떠냐? 어 재밌다. 왜냐면 다 리더가 누구예요? 맞아요. 네. 팀의 네. 리더 했는데 어 캡틴 재밌네요. 캡틴. 그래서 오. 너네는 이제 팀원이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리더가 그러면 우리 캡틴은 새롬이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 나도 캡틴 하고 싶다 하는 분 있나요? 어 저희가 부캡틴이 있는데 부캡틴이 누구예요? 어 네. 아, 하영 양이 부캡틴. 네. 약간 우리 부반장 같은. 네 맞아요 맞아요. 부캡틴은 어떤 역할을 하죠? 캡틴의 오른팔입니다. 뭔가 언니는 좀 이렇게 브릿지 같은 다리 역할을 해줘요. 이제 그렇군요. 동생들과 언니들 사이를 그렇죠 그렇죠. 하게 여덟 명이니까 사실 혼자 다 컨트롤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말 제일 안 들어요? 솔직하게 어. 지원이 진짜로 언니? 니네들이 무슨 공기 짠 것 같아. 어, 솔직하게 지원이 어, 진짜? 진짜 알아서 오네. 근데 대본 지원, 아니지. 지원 양은 약간 이제 점점 보면 불리하거나 그러면 서준 엄마 톤이 나와. 진짜 나야? 나 기절해.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파도초 이름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세요. 2811번님이 일파만파 어때요? 일파만파. 일파만파 파도니까. 일파만파. 오케이. 아니면 김 아 탈락. 죄송해요. 탈락. 같이 하자 지훈아 얘는. 김성아님은 손서핑 춤. 손서핑. 손서핑. 이거 좀 괜찮네요. 어 이거 일단 보류. 홍정현님은 대파 잠파 춤. 아, 탈락. 큰 파도는 대파. 잔잔한 파도. 누가 또 탈락이라고 했어? 저요 죄송합니다. 아, 채인가 이거 채인가 탈락을 했어 정현 씨. 마지막 이거 이상현님이 위글 위글 춤. 뭔가 니글니글한 느낌이었어 아닌가. 아, 탈락. 탈락. 아 갑자기 또. 2005번님이 도토리 묵춤 어떤가요? 묵을 톡톡 치면 꿀렁꿀렁하는 느낌. 그거는 먹고 싶어서 안 돼요. 이건 안 돼. 배고파져서 탈락. 이거 진짜 발상이 조금 그러니까. 프로분들은 이름짓기에 진심이 아니라 지금 놀리려고 지금 예능하려고 다 웃기려고. 그러다가 진짜 몇 시간 가고 맨날 끝났어요. 그러다가 또 끝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네. 이러다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하다가 끝나고. 그렇게 한데 컴백한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래서 네.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저는 손서핑 좀 괜찮아요. 지영아 손서핑 좀 개, 제일 아니, 괜찮아 갖고 누구 이름 같지 않아 이건 너무? 손서핑 씨 손서핑 씨 누가 손서핑 씨예요? 뭔가 손서핑 아니 너무 있죠? 이름 같아 손서핑 시진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손서핑 손서핑 알겠습니다. 일단 손서핑이 가장 낫고 어. 손석기 네 약간 손석기 이런 약간, 이름도 있고 네, 너무 누구 손 같아서 어, 손서핑 춤이 채택되면 너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무슨 춤이 어울릴지 계속 주시고요. 8시 40분 41분 됐어요 지금. 오. 계속 이어서 해시태그 토크 이어갈게요. 해시태그 I miss 나인. 여러분 나 깜짝 놀랐어요. 멤버들이 모두 MBTI가 내향이라고 하죠. I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딱 봐도 지원 정도는 그래도 이 NF 그쵸? 뭐 같잖아. 맞아요. 그럼 이 스튜디오는 지금 E는 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네요. 나 ENFJ. 혹시 INFJ 있나요? 저 INFJ. 채영이가 INFJ고 네네네. E하고 I만 다르네요. 그죠? 네. 하영은 MBTI. 저는 INFP입니다. INFP. 그리고 나경? 전 INTP입니다. TP. 어 P 여기는 P. 새로운. 같은 INTP입니다. 여기는 P.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약간 좀 이제 즉흥적인 아이들 P. 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서현은? 저 ISTJ입니다. ISTJ. T. 지원. 저 INTJ요. INTJ. 오 아, 지선. 저도 STJ입니다. ISTJ. 네. 그리고 채영은 방금 INFJ 듣고 네. 그리고 지연양은 저도 ISFJ요. 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내향인 분들이 뭐 내향인들하고 다 조용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E는 이제 다른 사람들 타인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편이고 I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어때 다 만나고 이러면 조용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저희 시끄러워요. 그쵸? 네. 엄청 시끄러워요. 저희들끼리 있을 때 되게 시끌시끌하고 네. 그리고 각자 시간을 보내고 충전하고 와서 또 시끌시끌하고 맞아.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대기실 안에서 저희끼리 있을 때는 진짜 시끄러운데 이제 대기실 밖으로 나가면 저희는 구석탱이 항상 네. 뭔가 찌그러져 있어요.
저희끼리 뭉쳐서 찌그러져 있고 나서지 못하고 대기실 들어가면 다시 시끄럽고 너무 시끄럽고 그치 그죠 네 그 또 방송 들어오면 또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끝나면 또 방전되고 맞아요 네. 그래도 내가 진짜 내향 형이다라고 싶을 때 있나요? 난 너무 진짜 내향 형이야 여기에 서연 지현이 굉장한 내향 형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뭐 팬미팅이나 콘서트 때 지인이 오셨었는데 제 지인분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서연이가 너무 낯을 가린 나머지 쌀쌀 맞을 순 없으니까 저 원래 낯을 많이 가요. 진짜 반가워요. 이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서연이 진짜 신기해. 서연이 아버님이 서연이랑 진짜 성격이 똑같으세요. 진짜 똑같으세요. 그래서 서연이 아버지랑 이제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근데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했는데 진짜 계속 같이 계셨는데 저랑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버지 방금 저 하루 종일 같이 계셨잖아요. 근데 네. 네.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인정미소로. 딸 친구인데. 아니 하루 종일 같이 계셨고 아니 저랑 너무 오랫동안 뵀는데 6년을 알았는데 저희 말도 편하게 하자고 했었어. 네. 아니 그래서 반말 이제부터 반말 쓰겠다고 저랑 그날에 약속도 하셨는데 갑자기 몇 시간을 함께 계시다가 근데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이렇게 하셔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연이랑 정말 똑같으시구나.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도 될까요? 아, 네. 네. 자, 프로미스 나이 신곡 안 들어볼 수 없죠. 미나오 듣고 올게요. 자, 듣는 동안 프로미스 나이 궁금한 것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모르니까 마구마구 보내세요. 뮤직 스타트. 내 목한 속 화려한 내 모습 느껴봐 Me Now 듣고 왔습니다. 8시 47분 2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탈랑둥이님이 Me Now 오래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영미님이 오 Me Now 처음 듣는데 노래가 감미로우면서도 신비롭고 힘이 있어요. 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바로 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그 춤 아까 우리 파도춤 네.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오보람님 문자 우리 하영님 읽어볼래요? 일랑일랑 춤 어때요? 일랑일랑 춤 일랑일랑 일랑일랑 춤 약간 일랑일랑일랑 일랑일랑 좀 나쁘지 않네요. 아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손서핑 아까 손서핑 손서핑이 최현숙님이 광광버스 춤 광광버스 되게 일랑일랑이 뭔가 광광버스 이름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쵸 일랑일랑 광광버스 일랑일랑 광광버스 합쳐서 그럼 일랑일랑 광광버스 춤 어때요? 어때요? 아니면 정인철님이 그럼 미 웨이브 춤 어때요? 미 웨이브 해시태그 미 웨이브 미 웨이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게 가장 나쁘지 않네요 가장 노멀한 그렇죠 대체 어디서 관광버스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을까? 반대다 네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네 미 웨이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중얼중얼 하신 분은 저기 박지원 양이에요 네 좋습니다 아니 김지희님이 프로미스 나인을 철팜에서 볼 줄이야 저 저번 지난주에 위버스콘 가서 응원 열심히 했는데요 역시나 남자 팬분들 목소리를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노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음반 가면 팬분들 응원 목소리 사실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이게 얼마나 우렁찬지 살짝 여러분 컷을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죠. 네, 야, 음방하다가 짱이다. 이런 응원 소리 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야, 함성 소리가. 네. 아니 그리고 역시 군통령답게 국방 홍보원 설문조사에 매번 등장하는 그룹이 프로미스 나인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사인회 같은데
때 군대에서 팬 데스 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아, 네. 네. 많이 계시죠. 많이 네. 계세요. 저도 많이 계세요. 아, 제대하고 왔다고? 휴가 하루 나왔는데 휴가 때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아요. 그 하루를 사용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아, 팬이니까 당연히. 너무 감사해요. 하루를 쓰죠. 예. 5568번님이 저희 삼촌이 군인인데 군대에서 프로미스 나인이 제일 인기 많대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야, 근데 아까 저도 함성 듣는데 보통 이제 막 그 음방은 이상하게 그 여성분들 나나나 뭐 이렇게 듣다가 오오오 이렇게 듣는데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여자 플로버들도 많다는 거. 역시 네, 네. 아니 저희가 채영이가 중간에 있어야 되겠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잘해줘요. 생각을 해본 게 이제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볼륨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여자 팬분들이 그 팬석에서 따라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와 그러니까 여자 팬분들도 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느낌. 아이고야. 느낌. 지원 씨 혹시 뭐 약간 강박 이런 거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어요. 아, 그렇죠. 안 웃긴 거를 안 웃기면 제일 속상해. 아니 가수인데 약간 네. 웃겨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지. 지원 있어 없어 솔직히. 조금. 있지. 매번데 제일 속상해요 못 웃기면. 저래요. 네. 메인 보컬인데. 네. 믿기 힘드시죠 메인 보컬. 메인 보컬. 네. 아, 믿을 거예요. 메인 보컬 예능 강박 재밌잖아요, 그죠? 네. 강박 괜찮다. 좋습니다. 아, 우리 프리미스나 함께 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일단 광고도 볼게요. 어, 자 광고 끝났습니다. 네. 우리 막 한자 떠들고 있었어. 탈랑송이님이 우리 멤버들 뭐든지 다 잘해요. 예능부터 노래, 춤 만능이에요. 쭉 오래 함께하자. 진짜 대박 대박 납시다. 3254번님이 프로미스나이 화이팅! 미나오랑 이번 1집 수록곡 노래 너무 좋아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방금 제 문자한테 지훈씨 중간에 무슨 소리 냈어요? 에휴 감사해요. 뭐라고 했죠? 방금요? 예. 감사해요. 그렇게 그래, 했죠. 예. 둘, 우리 둘 다 광고나한테 그 얘기 했어요. 서로 강박 있는 걸로. 둘 다 강박 있어요. 예능 강박.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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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우리 또 채영이 형이 정리를 다 해주시고.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짜 미나오 여러분 활동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또 철파비 또 나와주세요. 다음 앨범 나오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더 이렇게 또 오늘 가까워졌으니까 네. 더 친해지고. 끝나고 이제 저도 미션 챌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인사 함께 하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이 대박 나시고요. 끝인사 함께 할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취업 영철이랑 프로미스나이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